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. 언제든지 달려갈게.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.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아니 이렇게 한시장 전화를 안 받아? 아 그건 그렇고 저 한시장 거기 그 노트북 가져갔나? 네 본부장님 연결했습니다. 메일 받았어요. 검토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시장님. 아유.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. 고마워요.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? 부지런히 해봐야죠. 아, 마지막 배 시간이 몇 시죠? 6시 반이요.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아요. 네. 고생했어. 어 맛있겠다. 아유 맛있겠네. 드세요. 마지막 때 6시 맞지? 좋다 공기 좋고. 실장님은요? 인터넷이 안 된다고 배 타고 먼저 나가셨어. 뭐? 아, 실장님 핸드폰 망가지셨대요. 아이 그렇게 뻘에 들어갈 때는 조심조심 하셨어야지. 탔는데 이거? 좋다 공기 좋고. 아까 작품장이 이거 먹은 거 아니야? 나 아까 조금만 먹었어. 왜 진짜 너무 크다. 아직도 직무 정지가 안 풀린 겁니까? 보안인데. 보안은 무슨. 다행히 몸은 괜찮아 보이네요. 공항엔 안 옵니까? 명령 떨어져야죠. 명령은 죽자고 안 듣잖아요. 아니 먼저 출발 안 했어요? 아니요 급한 일 좀 처리하느라고요. 아니 지금이 마지막 배인데. 6시 반 아니에요?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 빨리 뛰어요. 왜 안 봐도? 한 실장님 지금 섬에 있어요. 내가 별 씨가 속였거든. 뭐? 김지성 씨랑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이 팍팍 생기네. 웬일인지. 야 장난이요?
네, 본부장님. 전 오늘 못 갈 것 같아요. 마지막 배를 놓쳤거든요. 아니요, 다른 사람들은 출발했습니다. 본부장님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왜 웃어요? 예? 아니,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요. 우리 아버지가 이수법 맨날 잘 써먹고 나셨다고 그러셨는데 막차 끊겼다, 막배 떠났다. 손만 꼭 붙잡고 잘게. 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잖아. 아, 이제 뭐하나? 둘이서. 뭐하죠 이제? 비누로 손 씻은 건 아니죠? 왜요? 낚시꾼들은 절대 비누 쓰지 않거든요. 냄새로 흔적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. 먼저 끼우기 전에 꼬리는 띄워주는 게 좋아요. 이 꼬리는 조류를 타기 때문에 채비를 감고 빙글빙글 돌 수가 있거든요. 자, 끼울 때는 이렇게 잡읍시다. 봐요. 바늘이 감쪽같이 안 보이죠? 새우의 모양은 최대한 살려주면서 바늘은 안 보이게. 만약에 미끼를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은 베끼기 말고 등꿰기 이쪽으로. 스파이 교육 받는 것 같네요. 절대 냄새 피우지 말고 위험한 꼬리는 미리 떼어내고 최대한 민간인처럼 보일 것. 점 한 번만 끼워줄 거니까 잘 보고 배워요. 생각보다 자상하네요. 여자랑 밤낚시 온 거 처음 아니죠? 주세요. 내가 할게요. 좀 놀랐어요. 오늘 본 지성 씨 모습 전혀 딴 사람 같아서. 웃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. 무슨 마음으로 홍콩에 간 거예요?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친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승부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건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도경 씨 때문에 그런 건지. 근데 아마도 그거는 됐어요. 그 다음 말 아내도 알아들어요.
너는 참 좋은 여자다. 그런데 아직은 내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. 가장 예의 바른 거절이죠. 나 이래봬도 선수예요. 예, 부럽네요, 선수. 여기 서명호 왔다 갔어요? 와! 너 따라오지 마!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!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니? 따라오지 좀 말라고! 나도 몰라! 공항 떠날 건가요? 도경 씨 못 보는 건 서운하지만 남아 있으면 명호하고 계속 부딪힐 테고 떠나야죠 제가. 도망치지 말아요. 이미 해봤잖아요. 카이로 간 거, 도망친 거 맞죠? 그런다고 해결이 됐나요?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땅을 짚어야 일어설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나도 자신이 없어요. 도망쳐야 된다면 차라리 나한테 올래요?